안녕하세요. 코스튬 텔러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영화 크루엘라 모티브로 한복을 제작해보았어요. 저만의 크루엘라 한복 제작기를 함께 보시죠. 고고! 우선 저고리와 치마 옷감이고요. 이것은 가채 옷감입니다. 패턴을 먼저 뜨고 저고리를 먼저 바느질을 했어요. 우선 저고리 겉감을 먼저 박음질하고 저고리 안감을 박음질한 이후에 두 가지를 합복해줬습니다. 합복해줄 때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잘못 뒤집으면 옷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해두고 그리고 치마를 박음질 했는데요. 치마 이 말기 부분을 드레스처럼 해서 이 치마만 입어도 되게끔 해줬어요. 나중에 블라우스에다가 매치해서 한번 입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길이는 좀 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짧은 치마를 좀 선호하는데 크루엘라는 좀 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고리에 깃을 달아줬고요. 깃을 단 이후에 고름을 달아주었습니다. 색상 때문에 고름을 좀 뒤편에 달아줬어요. 이 부분만 빨간색이었거든요. 고름을 달아준 다음에는 동정을 달아줬는데요. 한복에는 동정이 있는 것이 좀 비율이 잘 맞아서 동정을 달아줬고 입었을 때 편하게 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채를 만들어줬는데요. 가채도 원단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 가발로 하게 되면은 무게가 많이 무거운데 원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솜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원단은 일반 원단이고 흰색 원단은 그 패딩 원단이었어요. 흰색 쪽이 좀 더 가벼웠어요. 완성이고요. 한복 만든 것을 입고 영화 크루엘라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었던 관람이었고요. 크루엘라 한복으로 제작한 영상을 끝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쿨해 Baby I'm not fooling 꿈이 생겨 Back to school Way down inside Honey